오늘 꿈이랑 함께 할 말씀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옷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.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. 아멘. 한 번 더.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새옷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.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. 아멘. 예수님을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예수님께서 친구들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시게 해봐. 믿음으로 굳게 선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, 그럼 내일 또 만나. 안녕.